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긴 했지만 리버스 멤버들의 속마음은 울링 안에 모든 쓰레기 더미에 눌린 듯 무겁기만 했다. 알렌에겐 절실하지만 멤버들이 들어주기엔 너무나 벅찬 소원들. 모르겠어요. 너무 되게 가슴이 아프네요. 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일단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도와준다 생각하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알렌의 가족을 돕고 싶어요. 알렌은 아버지가 숯을 굽고 남은 잿더미에서 못을 줍고 있다. 폐목을 태우면 박혀있던 못이 떨어지고 이 못을 주워 고물상에 파는 것이 알렌과 형제들의 주임무다. 형제 중 성격이 가장 밝은 테디는 언제나 마이클 잭슨 노래를 흥얼거리며 못을 줍는다. papagod din po ako araw-araw pag mainit po tsaka mausok. Tsaka minsan pinapagalita ko na pag mainit. Wala pa po ako pambaon. Kanong papasa? Hindi lang, hindi. Pagkatapos na ito, mawin ako sa bahay. Pagod na po ako. 고물상에 가려면 숯가마촌을 지나서 산더미 같은 쓰레기 더미를 몇 곱이나 넘어야 한다. napagalitan ako ni mama. Ano sabi ni mama? Huwag na raw ako mga nanguwa. Baka madisgrasya kami dyan sa baku. Maraming aydiri 더 쓸만한 쓰레기를 주우려고 달려들다 쓰레기차에 치여 죽기 때문이다. 위경련 증상이다.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한 식상월 때문에 이제 겨우 12살 나이인데 위경련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오늘은 고물상 주인이 없으니 돌아가란다. No owner yet. Okay, so bahay na muna. Yeah. Tubig din. 복통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 하루에 한 끼 먹는 밥이 바로 그것이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다른 반찬이 있을 리 없다. 밥에 소금을 조금 뿌리고 물을 부어 섞으면 그게 한 끼 식사의 전부다. 그래도 없어서 못 먹는다. 알렌은 복통을 꾹 참으며 먼저 여동생에게 밥을 먹이고 본다.
아이들에게 소금 밥 먹이는 게 미안한지 가족들이 밥 먹는 시간엔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미라 빨 미라. 그래서 kuminsan isang araw dalawang kain may isa. Tapos ulam mo toyo-toyo asin. Di kagaya nung sa porter medyo maluag-luag pa. Makapag-karne-karne pa kuminsan. Ngayon wala na eh. Ikarne mo pa, ibili mo na lang dalawang bigas. Dalawang kilong bigas. 성실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루에 두 시간도 채 못 자고 숨만 구워내는 아버지. 수세 품질은 공기의 양에 좌우되기 때문에 적당한 공기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 숯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이렇게 일주일을 꼬박 일해야 여섯 식구가 하루 두 끼 먹기도 어렵다고. 집안일은 물론이고 틈만 나면 나와서 아버지를 돕는 알렌. 아버지는 아들만큼은 커서 다른 일을 했으면 하지만 따뜻하게 이야기 나눌 시간마저 없다. And brought him to school when home is louder. 아버지와 달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머니는 이 쓰레기 마을에서 벗어난